피부가 오히려 늘어나 버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올라오는 트러블도 많이 줄었고, 이거 진짜 꾸준히만 하시면 탄력 관리에 분명히 도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지난번 올렸던 여드름 후 탄력 관리 영상을 보시고 많은 댓글과 DM이 왔는데요. 특히 그때 얘기했던 괄사 마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괄사 내용만 따로 빼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괄사 마사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요. 괄사 마사지를 통해서 안색이 좋아지고 붓기가 완화되고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올라오는 트러블도 많이 줄었고 탄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방법을 잘 몰랐을 때는 대충대충 여기저기 막 문지르거나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괄사 마사지 영상 이런 거 보고 그냥 따라 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같이 여드름이 잘 나는 체질인 분들이 괄사 마사지를 할때 주의할 점부터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는 괄사 마사지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캡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우선 여드름이 많이 났던 피부가 탄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드름은 피부에 피지가 차거나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로 풍선의 비유를 해보자면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은 뒤에 그 바람을 다 빼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피부도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트러블이 계속 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분들은 이미 피부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 관리가 꼭 필요한 거죠. 우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압을 통해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리프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 진짜 꾸준히만 하시면 탄력 관리에 분명히 도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선 저는 이 밀크터치 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괄사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괄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괄사는 마사지 포인트가 6개나 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부위를 섬세하게 마사지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서 사용할 때 너무 편하다는 점도 이 괄사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라믹 소재거든요? 알콜로 닦아도 되고 그냥 물로 막 씻어도 되니까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세라믹 소재 괄사 선택하는 거 진짜 추천해 드리고요. 게다가 이게 100% 국내산 백토로만 구성해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괄사고요. 아기들 젖병 소재로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걱정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사이즈나 그립감 같은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처럼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괄사 마사지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여드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꼭 피해서 마사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드름에 제일 안 좋은 게 자꾸 건드리는 것도 건드리는 거지만 문질러서 마찰을 일으켜서 열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심하지 않은 여드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언제든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그 부위는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괄사 마사지 할때 자극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을 바르기인데요. 괄사는 피부에 직접 닿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괄사를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크림을 쓰셔야 돼요. 이때 저는 이 밀크터치 송화크림을 꼭 사용해요. 예전에 제가 화장대 공개했던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마사지할 때는 무조건 마사지 크림 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줄 알고 오히려 듬뿍 들은 마사지 크림 사용하고 나서 완전 좁쌀 부자된 적이 있어가지고 크림 고를 때 진짜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괄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송화크림처럼 수분크림 같이 가벼우면서도 보습 지속력이 좋아서 잘 미끄러지는 제품을 선택해야 돼요. 밀크터치 송화크림은 특허받은 서양 송화 추출물이 함유된 크림으로 진정 효과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찰에 의해서 열도 생기고 붉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송화크림을 사용해주면 일반 크림을 사용했을 때보다 피부 자극을 훨씬 방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마사지를 하다가 수분이 말라버리면 또 다시 마찰이 심해지는데 이 크림은 마사지를 길게 해도 절대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꼭 괄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수분과 진정이 모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할 점은
압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피부에서 막 드륵드륵 소리 날 정도로 긁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혈관 터져서 멍드는 건 물론이고 반복적으로 심한 마찰을 계속 주다 보면 피부가 오히려 늘어나 버리게 돼 있거든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특히 림프 순환을 도와서 독소를 배출한다 이런 느낌으로만 진행을 해주시고 여드름 피부가 아닌 분들이라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기분 좋은 자극이 있을 정도로만. 알겠죠? 가끔 보면 멍드는 거 명연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혈관 터진 거예요. 절대로 그 정도까지 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잔소리는 그만하고 마사지 루틴으로 들어가 볼게요. 샤워 후에 긴장이 풀려 있을 때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생각보다 여기 데콜테 이쪽 마사지가 중요해서 목이랑 어깨 부분이 살짝 오픈된 옷을 입으면 더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할 준비가 다 됐다면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줄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목을 시원하게 늘려주고 앞, 뒤, 대각선으로도 천천히 늘려줍니다. 목을 막 돌리는 스트레칭보다 다칠 위험이 훨씬 적고 훨씬 효과적인 스트레칭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다면 이제 얼굴과 목 부분에 크림을 발라주세요. 평소 스킨케어 때 바르는 양보다 넉넉히 바르셔야 피부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괄사를 양쪽에 잡고 하는데요. 한 개만 있다 하는 분들은 한쪽 끝나면 한쪽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현재 여드름이 있는 부위는 절대 마사지 하지 마세요. 마사지 루틴과 순서를 따라 하되 그 부분만 띄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평평한 돌기 부분으로 두피를 먼저 풀어줄게요. 우리 노화는 두피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돌기 부분으로 두피를 여러 군데 가만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 살짝 꾹꾹 눌러서 그 부분에 더 깊은 자극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머리를 빗듯이 두피를 자극해주면 더 시원하게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콜테 이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림프 순환부터 먼저 도와줄게요. 이 넓은 부분으로 승모근 쪽을 가볍게 마사지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흉쇄유돌근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하트 굴곡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이제 턱선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턱 끝에서부터 귀 방향으로 시원하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 달려있는 볼 부분으로 곳곳에 있는 지압점들을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턱 끝과 귀 만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양쪽 코 옆에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눈 주위에 잘 만져보면 뼈가 있어요. 그 뼈 부분을 가볍게 지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꿀팁인데 코 막힐 때 양쪽 콧망울을 이 부분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넓은 부분으로 볼 쪽과 광대 쪽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향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예요. 이렇게 처지려고 하는 피부를 위로 끌어올려줬으면 마지막으로 이 오돌토돌한 날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관자놀이를 마사지 해줍니다. 저는 이 관자놀이 마사지가 두통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바로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마사지를 마쳤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할 때 이렇게 짧고 간단해야 자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준비할 것도 많고 하면 진짜 하기 힘든 게 마사지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시간으로만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마사지를 모두 마쳤으면 저는 지금도 여드름이 다시 날까봐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스킨케어 할지가 가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평소보다는 많은 양의 제품을 발랐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로 가볍게 한번 세안을 합니다. 모공을 막거나 이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씻어낼 필요는 없어요. 약간 차갑다 싶을 정도의 물로 세안하면 살짝 붉어졌던 것도 진정도 더 빠르게 되고 좋더라고요. 물기만 닦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저는 이 크림을 가볍게만 발라서 그날 스킨케어는 이대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게 생긴 거랑은 너무 다르게 보습 유지력도 너무 좋아서 얇게만 발라도 보습이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드름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스킨케어 단계 줄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사지라는 물리적인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날도 스킨케어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잔소리가 가득한 영상이 되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